자, 오늘은 평소 제 채널에서 다루지는 않는 금액대의 어떠한 제품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EMTEC에서 보내준 건데, 뭐 EMTEC 하니까 그래픽카드를 떠올리실 텐데, 그래픽카드는 아니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히어로 UX1이라고 하는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일단 제품 패키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제품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여기 UX1이라고 되어 있고, 뭐 DPI 관계된 거 센서 표시되어 있고 제품이 있는데 한번 꺼내보죠. 예, 밀봉이 안 되어 있어서 언박싱 칼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많아요? 일단 뭐 박스 소중한 거 아시죠? 네. 테이프를 뜯어내고요. 제품을 씹어내고 항상 케이스는 소중하게 보관하셔야 됩니다. 요새 던지면서도 내가 좀 민망하네요. 일단 본품 마우스가 있고요. 또 매뉴얼 같습니다. 네. 이건 웰컴 카드 같은데. 네. 두껍네요. 자, 그리고 이 놀랍네. 되게 신기하다. 이거 요새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마우스 피트가 들어가 있네요. 요런 거 좋아요. 요런 거. 요건 던지지 않을게요. 3만원대인데 자꾸 3만원대가 머릿속에서 맴도네요. 뭔가 매칭이 안되지? 약간 그 무광에 매트한 블랙 컬러에 표면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약간 이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건데 요게 마우스에 쓰면 괜찮은 재질이긴 하죠. 사이드는 좀 더 마찰감을 줄 수 있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전면부는 라인을 따라서 쫙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비대칭 마우스죠. 오른손잡이용 비대칭 마우스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그냥 심플해요. 딱 느낌 자체가 심플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키는 휠, 그 다음에 DPI 선택 버튼, 그리고 좌클릭, 우클릭 버튼, 그리고 사이드 왼쪽에 한 개, 두 개, 그리고 밑에 클러치 버튼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아마 스나이퍼 버튼으로 사용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운드는 그냥 청량해요. 전형적인 마우스 클릭음. 네, 딱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보면 마우스 피트가 후면부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전면부 처리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센서부 쪽에도 마우스 피트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화려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무난하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립감은 이게 약간 조금 독특하네. 팜 그립도 괜찮긴 한데 손 사이즈에 따라서는 저는 F10 사이즈인데 F10 사이즈로 쥐었을 때 팜 그립보다는 약간 클로 그립으로 쥐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엉덩이 부분이 조금 더 확 튀어나왔으면 팜 그립에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엉덩이가 약간 따라 내려가면서 잡았을 때 팜 그립보다는 살짝 앞에 손가락이 좀 뜨는 느낌, 쭉 내려가기보다는 살짝 떠야지 약간 좀 편한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엄지 쪽 이 클러치 버튼은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긴 해요.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오입력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러치 쪽이 좀 바짝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이게 의도치 않게 눌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케이블은 아까 1.8m라고 되어 있는데 뭐 끝에는 이런 식으로 금도금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자체는 엄청 빡빡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연질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그래도 부드러운 편이에요. 일단은 뭐 첫인상은 3만원대 치고는 제가 너무 기준치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구성품이라든지 첫인상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좀 사용을 해보고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센서는 픽스아트사의 PMW3389 센서가 장착되었고요. 최대 16,000 dpi, 그리고 400 IPS와 50G의 가속도를 지원합니다. 버튼 수는 총 8개고요. 폴링 레이트는 1000Hz입니다. 우선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품의 기본 키값을 바꾸거나 또 조명 효과의 변경이 가능하고요. 매크로 설정 역시 가능합니다. 이 DPI 설정은 총 7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마우스 휠 스피드나 폴링 레이트, 그리고 리프트 오프 값도 최소 1mm부터 최대 3mm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품은 감성이 인상적인데요. 설정할 수 있는 RGB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RGB 효과가 꽤나 찰집니다. 그리고 제품 내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센서는 스펙시트상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PMW3389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클립부는 없는 차이나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고요. 좌측 에임 버튼 쪽과 사이드 버튼은 카일 스위치, 그리고 DPI 선택 버튼과 휠 버튼은 YSA 스위치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시트에 나와 있는 딱 그대로입니다. 자,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이나 그립감은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RGB 품질에 만족했는데, 저가형 모델들의 경우 RGB가 적용되더라도 조명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품은 의외로 RGB 감성이 상당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자, 테스트를 위해서, 어디까지나 테스트를 위해서 게임을 좀 해봤습니다. 게이밍 기어 리뷰가 이래서 좋아요. 아주 게임 오지겠습니다. 자, 제품이 가지는 스펙과 성향을 바탕으로 장점과 단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장점은 3만원대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어지간한 고급형 마우스가 지원하는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뭐 리프트 오프도 그렇고, 또 센서 성능도 그렇고, 또 다양한 기능들. 그러니까 이 녀석을 사용하면서 얘는 이게 안 되니까 좀 불편하네 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뭐 이건 제품의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느낀 부분, 그러니까 사용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품 무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펙시트 상에서는 120g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저울로 측정을 해보니까 106g이 나왔습니다. 스펙시트와 실측정 무게가 뭐 같다 다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100g이 넘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최근 추세로 본다면 일단 경량형은 아닌 중량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게감이 있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뭐 경량형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묵직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임 버튼이라고 하는 이 사이드 버튼인데요, 뭐 그냥 우리가 익숙한 스나이퍼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되겠죠. 그런데 이 버튼의 위치가 조금 뒤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우스 그립을 했을 때 엄지가 계속 이 버튼 위로 자리하게 되면서 저는 좀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에 따라 느껴지는 호불호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성능이라면 뭐 상당히 괜찮은 모델이다 라고 뭐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다루지 않는 가격대의 제품이다 보니까 뭐 큰 기대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기본기 탄탄하고 특히나 감성 부분에서 굉장히 잘 갖춰진 녀석이라 뭐 굳이 동일 가격대의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꽤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3만원대에 성능 괜찮고 이 감성까지 탑재한 게이밍 마우스를 찾으신다면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제품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